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원익 IPS, 대덕전자, KT 서브마린, 포스코, 비디아이, 휴젤, 바이젠셀, 특수건설 올렸고요. 한국경제TV 원익 IPS 있습니다. KT 서브마린, 에이스테크, 리노공업, 대덕전자, 효성화학, 그리고 바이브컴퍼니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KT 서브마린, LG 이노텍, 삼성전자, JYP 엔터테인먼트, HMM, 대덕전자, 이지케어텍 올렸고요. MTN은 이지케어텍, 그리고 KT 서브마린, 현대무벡스, 일진홀딩스, 포스코, 대덕전자, 휴젤까지 올렸습니다. 네,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치는 종목들도 꽤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도 LG이노텍을 좀 먼저 선점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뭐 아이폰에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또 견조하게 나름대로 실적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던 라인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접근이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고객사 신모델 출시에 따른 이제 매출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비수기가 전화가고 있고 성수기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제 수익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커지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G이노텍 자체가 광학 솔루션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업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일단 기업의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이런 이제 공급들에 대한 실적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첨단 자동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고부가 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 상당히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판 소재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공급적인 부분에서 타이트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공급적인 부분들이 약간의 좀 차질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이라든지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견조하게 수익성이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좀 전망이나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는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올라왔었고 그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아이폰 출하량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또 이제 고객사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는 이 시점에서는 한번 정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LG 이노텍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현재 LG 이노텍 같은 경우 약보합권 흐름입니다. 20만 7천 원대 흐름이고 애플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네요. 또 이녹스 네. 첨단 소재도 관련해서 좀 수혜주로서 많이 거론이 요즘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좀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또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차별화가 나타나느냐? 결국에는 시장에서 지금 좀 변동성이 많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약간 눌리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뭐 본전 심리라든지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잘 움직이는 종목으로 좀 옮겨갔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자체도 뭐 말씀해주신 그런 애플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본업 자체도 상당히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좀 얘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네, JYP 엔터를 또 선정을 했습니다. 엔터주는 계속 올라오네요, 정말. 네, 엔터주들 또 저도 좀 특별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게요. 있는데 아무래도 하반기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뭐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됐을 때 뭐 앨범 판매라든지 뭐 음원에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고요. 워낙 팬덤 자체가 지금 글로벌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라 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적인 그런 팬덤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좀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YP 같은 경우도 플랫폼에 대한 이런 활동적인 부분들이 본격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엔터 종목군들도 이제 신인 그룹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JYP 같은 경우 특히나 많습니다. 이제 22년에는
세 가지 이제 아티스트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3년에는 이제 두 팀이 데뷔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신인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활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대박이 또 터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이 키즈 1집이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관련된 아티스트들이 또 이제 북미 지역에서도 활동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도 또 나와줬어요. 하나금융투자에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도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2% 가까이 오릅니다. 43,800원. 근데 사실 엔터주에 대해서도 전문가분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이세요. 그럼 그중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했을 때 달리는 말에 함께 가려면 SM을 계속 봐야 한다. 더 갈 것이다. 아니면 하이브다. 플랫폼이 함께 있는 하이브를 봐야 한다. JYP 엔터테인먼트 뭐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정말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YG엔터를 지금 주요 토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하이브를 좀 한번 저번에 말씀드려서 그때 이제 단계적인 좀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YG엔터를 보고 있는데 물론 달리는 말은 SM이 가장 강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지분 매각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 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뭐 플랫폼 관련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YG엔터를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블랙핑크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리사 자체만 하더라도 뭐 유튜브 구독자 800만이 넘고요. 리사 혼자만 하더라도 팬덤이 5천만에서 5,700만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체면은 엄청나잖아요. 물론 다른 엔터사들도 주요 아티스트들이 있긴 하지만 또 솔로 컴백에다가 완전체 컴백 그리고 막동 뮤지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좀 다시 복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뭐 YG 엔터 자체도 또 신인 엔터 이제 신인에 대한 그런 데뷔 기대감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엔터사들 데뷔에서는 좀 저평가에 대한 그런 매력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별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다 더 이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주요 토픽으로는 YG 엔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주 모두 흐름은 좋지만 그중에서 상대적 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는 약보합권이네요. 59,900원의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흐름도 좀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볼까요? 네, 효성화학입니다. 오늘 뭐 효성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효성그룹주들은 일단 긍정적인 게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가 정말 높게 좀 설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중장기에 대한 그런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거의 뭐 70만 원대의 목표가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베트남 공장 신규 설비 완공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 증설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 뭐 생산 캐파는 약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3분기부터 이제 가동을 하고 내년 정도가 됐을 때 이런 생산 캐파의 약 80% 정도가 가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증설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을 통해서 이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원가 절감이라든지 특히나 가동률이 잘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고정비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PPA 사업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가격 인상이라든지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이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PPA 같은 경우는 북미나 유럽향 관련된 부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프리미엄 쪽 고부가 쪽에 대한 그런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 좀 유지를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력 사업 부분들이 뭐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기타 사업 부분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이런 뭐 변동성이라든지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지만 뭐 공정 증설이라든지 뭐 사업군들에 대한 성장세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편안하게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효성그룹주들 시세가 나오고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 반등이 나왔었던 가격 라인대까지 한번 빠졌다가 지금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력적으로 접근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효성그룹주들 정말 많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효성화학도 지금 5%대 강세기도 하고요. 효성 첨단소 대비 3%대, 효성 TNC도 4%, 효성도 한 2%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경기 민감주 쪽이 워낙 많이 그동안 빠졌던 것도 그렇죠. 있어서 그럼 이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증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암묵적으로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산업 자체가 만약에 그런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만약에 산업 자체가 좀 죽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증설의 의미도 사실은 조금 리스크가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그 산업군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장 가동률 자체가 80%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런 수요에 맞춰서 이 생산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도 이러한 가동률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화학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